3일씩 선언을 하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D-Day 30일입니다. 이게 29일 날 도착을 해서 30일에 또 LA부터 동부 뉴욕까지 오는 긴 일정을 무사하게 또 안전운전 할 수 있고 모두 건강하게 갔다 오실 수 있도록 우리 뉴욕 목사회 부회장님이신 이은수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22회 전 미주 한인 체육대회를 우리 뉴욕 대한 체육회에서 맡아서 주최합니다. 특별히 성화 봉송 출전 시험을 하나님께서 출발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능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그래서 뉴욕 미주체전 공동조직위원장이신 이석찬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지난 어떻게 보면 2년 동안 우리 조직위원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과정도 많았고 우리 성화공동팀 파이팅 하시고 무사 기원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우천 회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성화봉송 경과보고 및 성화봉송 일정보고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화봉송 단장이신 양창원 회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성화봉송 단원이신 본부장이신 김목사님 그 다음에 팀장님 김수영 김목만 부장님은 내일입니다. 우리 앞에 다시 나와주시고 그 앞으로만 써주시고요. 경과보고를 양창원 단장님께서 우선 뉴욕 전체전의 홍보와 큰 성공을 위해서 저에게 응원 좀 맡겨주신 우리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본부장님과 팀장님께서 1년 전부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홍보를 해서 이제 뉴욕 미주체전이 성공이 끝날 수 있을까? 많이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후원을 해주시고 격려해 주셔가지고 하겠습니다. 무사히 미주체전에 성공을 위해서 안전하게 잘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양창원 단장님 그리고 전준호 단장님 그다음에 김도영 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 출발하시면 뉴욕에서 LA로 먼저 가시고 그다음에 LA에서부터 15개 지역을 이제 거쳐서 돌아오는 긴 여정에 밭을 올리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고 안전과 기원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경제사 순서로 오늘 선수위원이신 산드라 황 시원이 오셨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Good morning. I'm New York City Councilwoman Sandra Huang, representing District 20, which includes Bonnie and Marino. I represent the largest Korean-American population of all New York City Council. Really so happy to be here today to kick off the 22nd Korean-American National Sport Festival. I know this community, the entire United States, is looking forward to welcoming these athletes and looking forward to the games. Thank you so much. 회장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한 몸이 좀 불편해서 지금 못했는데
열심히 늘 다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바람을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마침 이런 것들이 되었고 출전식에 참석하게 된 것은 정말 감사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성악공동 하시는 분들 건강하게 잘 응원 소개해 주시고 열심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하신 분들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나가자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멋진 체육대회를 실제까지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제22회 정기체전 조직위원회에서 연례에 없던 성화봉송이라는 프로그램을 넣어서 도안청 22회 정기체전이 빛날 것 같습니다. 오늘 출정하시는 세 분 무사히 다녀오시고 또 우리 조직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더욱 박차를 가해서 만전을 기하는 체육대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욕 체전이 있기까지는 뉴욕 대한체육회 전직 회장님들의 도구와 이끌어주신 그 힘이 오늘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 전직 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뉴욕 대한체육회 이사장으로 계시는 김용선 이사장님 경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최선 공송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한 행사를 기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네 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레이빈 소개를 우리 전창덕 기획단장님께서 간략히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모셨는데요. 특히 아까 박소래 회장님이 지난날 언급하신 홍명희 회장님이 뉴욕 대한체육회 초대 사무총장님이세요. 초대. 그리고 지금도 축구 전 축구인이시고 엘리트 지금도 축구 활동을 하시는데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죠? 86? 아, 그런데 신규 축구단에 주전 멤버세요. 지금도 축구 활동을 할 거죠. 우리 박수 한번 그리고 이쪽에 전태권 학교대 회장님 자리하셨고요. 전태권 회장님은 우리 조직위원회 멤버들이 사무실에서 이제 스태프들이 일하고 있으면 항상 과일, 음식 이렇게 갖다 주시고, 우리 특별대 회장님은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전시더라고요, 또. 그래서.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한다 갖고 있습니다, 평소에. 그리고 여기는. 두 분이 이제 탁구협회 회원들. 특별히 우리 탁구협회 종목이 오늘 많이 오셨는데, 양성훈 회장님이 탁구협회 회장님을 하셨어요. 친구들이 응원차 이렇게 오셨는데, 오케이, 양성훈 회장님 사모님도 계신가요? 사모님은 안 계시고, 정말 외국으로 오셨네. 하여튼, 참, 먼 거리. 네, 그렇게 지금 행사에 참여하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탁구협회 회원들이 계속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언론 소개할까요? 티켓이 엘렌 참여 취재차 오셨고요. 그리고 1660의 최정 기자님 오셨고 우리 저기 1660의 정 국장님 자리하셨고요. 거기 또 거기에 이제 취재 나오셨고,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스태프들이고요. 그리고 보좌님 계시죠? 보좌님 다시 오셨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현정환 단장님 그 마지막에 나왔던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현정환 우리 단장님이 뭐 그전에도 체전에 많이 참가하셨고 단장으로 지금도 뭐 단장님 그러니까 단장님이 기를 받아서 올해는 뉴욕 대표팀이 최종 우승을 아마 쉽게 차지하지 않나 그렇게 좀 이상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잠시 말씀드렸는데 뉴욕이 대도시인데도 불구하고 22회 동안 한 번도 종합 우승을 한 번도 줬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개최지의 어떤 뭐 홈그라운드 이점을 최종하는 근데 사실 뭐 편법 그런 것보다도 선수들의 기대감을 높여서 동정당당하게 올해는 아마 뉴욕이 우리는 뭐 다른 경기 쪽이 아닌 대회 행사 쪽에서도 지원하지만 우리 단장님은 종합 우승을 위해서 지금 지금 많이 도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 나누시고요. 말씀 나누시고, 아, 당연히요. 말씀 나누시고 마지막에 파이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우선, 우리 장창근 회장님, 이 미주체전에서 애를 많이 쓰시면서도 특별히 박수를 못 받으신 것 같아요. 아, 많이 받으셨어요. 좀 다릅니다. 앞에서 이제 조직 위에 이번에 미주 한 체육대회를 정말 뉴욕답게 만드시려고 하고 저는 뉴욕팀 단장이기 때문에 아까 전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뉴욕팀이 우승을 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 아래서 가맹단체와 소통을 통해서 경기력을 좀 향상시켜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좀 바쁜 일정 때문에 제대로 생각도 저는 100%를 하지 못하지만은 이번엔 정말 우리 뉴욕에서 이루어지는 체전이기 때문에 꼭 우승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분들 정말 수고 많으시고 의미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 대륙행단을 하면서 미주체전 갖다 홍보해 주시는 그런 무거운, 아까 말씀하신 그 무거운 짐을 지셨고, 무사 귀환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면은 뉴욕, 뉴욕, 뉴욕을 세 번 외쳐주십시오. 우리는 뉴욕, 뉴욕, 뉴욕! 영상 찍어야 되니까 한 번 더 하죠. 아, 우리 조금 전에 우리 다짐이었다고 하면 이번에 영상을 봐야 돼요. 우리는 하면은 뉴욕, 뉴욕, 뉴욕입니다. 우리는 뉴욕, 뉴욕, 뉴욕! 뉴욕체전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주신 우리 김영환 단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그다음에 우리 양창원 단장님이 계신 관계로 어제도 보니까 K160의 그 릴레이 후원 모금에 탁구협회가 아주 정말 불나게 전화를 주셨는데 탁구협회 관계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팀장이신 김대영 팀장님 나오셔서 성화공동 결의문 낭독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옆에 일어나세요. 드리겠습니다. 결의문 제22회 전미주 한인체육대회 뉴욕 조직위원회는 체육대회 개최를 30일 앞두고 뉴욕 미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참가자 및 임원진들의 단합을 이해 미대륙행단 성화봉송을 미주체전 역사상 처음으로 출발하고자 한다. 이에 성화봉송팀은 성화봉송을 출발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는 미주체전 미대륙행단 성화봉송의 안전운행과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한다. 둘째, 우리는 뉴욕 미주체전 미 대륙 행단 성화 봉송을 통해 미국 각 지역의
한인토포사회의 뉴욕 미주 체전의 목적과 비전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셋째, 우리는 뉴욕 미주 체전 미 대륙행단 성화봉송을 통해 미 주유사회의 뉴욕 미주 체전의 목적과 비전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넷째, 우리는 뉴욕 미주 체전 미 대륙행단 성화봉송을 통해 미국 각 지역의 한인토포사회의 단합과 화합을 이에 최선을 다한다. 이와 같이 네 개 사항을 성화봉송팀은 결의한다. 2023년 5월 23일 뉴욕 미주체전 성화봉송팀 일동.